이거는 고등학교 1학년. 지금 올해 고2. 쟤네 형이 시험 기간에 들어갔던 모의고사인데요. 이거는 선생님이 고등부 할 때는 일단 어떻게 하냐면은 문제를 줍니다. 그리고 이 문제를 한 1분 20초 정도 이제 주고 풀게 시켜. 그리고 나서 이제 그때 풀고 나서 뒤에 단어를 체크하는데 여러분들은 지금 준비 단계니까 처음부터 이제 단어를 체크할게요. 우리가 단어 시험을 봤으니까 써먹어야 되겠죠? recent가 뜻이 뭐야? 최근에, 맞지? indicate가 뜻이 뭐야? 윤서야. indicate가 뜻이 뭐예요? 나타나다, 보여주다. decoration, 장식. source 원인이나 근원. 네, 이거 적어놔. 여기다 적어놓으세요. resource라 헷갈리면 안 돼. resource는 자원이야. resource는 자원이고 source는 근원이나 원인이야. 그 다음에 distraction, 교란. 교란한다는 거는 방해한다는 거. 어떤 주의사만 방해 이런 뜻이야. directly, 직접적으로. 그 다음에 affect, 뭐뭐에 영향을 끼치다. affect, 영향을 끼치다. 근데 얘랑 동의어를 써볼게요, 이쁜이들아. affect 여기다 적어놔봐. 굉장히 많이 나오는 단어야. 여러분들한테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건요. 영어 단어를 외울 때 동사를 위주로 외우세요. 일단은. 동사가 문장에서 핵심입니다. 동사를 알아야지 정확하게 해석을 할수 있으니까. affect는 무엇무엇에 영향을 끼치다는데 얘랑 동의어. have, an effect. 무엇무엇에 영향을 끼치다. 그 다음에 influence라는 동사가 있습니다. influence, ence야. affect, have an effect, influence. 무엇무엇에 영향을 끼치다야. 동의어입니다. 동의어라는 것은 같은 뜻을 지닌 단어란 뜻이야. 그래서 굉장히 많이 나와, 모의고사야. affect, have an effect, influence. 오케이? 적었어요? 지금 적었어? 그 다음에 cognitive. 일단은 선생님의 한 가지 팁을 드리자면 영어 단어에서 TIVE로 끝나면 형용사일 확률이 높습니다. cognitive의 뜻은 인지하는 이란 뜻이야. 이거 지울게. 인지하는. 그러니까 뭔가 인식하는 이란 뜻이지. 머릿속에 이제 아는 뭐 이런 뜻이야. 그래서 커뮤니티브 인지하는 퍼포먼스 강호동이 말하죠. 퍼포먼스 뭡니까? 어떤 행동, 수행, 이행이란 뜻이야. visually 시각적으로 부사적. 그다음에 a great deal of는 뭐야? 많은. end of의 뜻이 뭘까요? 뭐 결국 무엇무엇이 되다. 요렇게 해석이 되는데 얘가 중요한 건 체크해 놓으세요. end가 끝이란 뜻이잖아요. 근데 end 뒤에는 반드시 동사가 목적으로 올때 뒤에 동명사 취합니다. 얘는 이렇게 어법 문제로 나와. end up. 예를 들어서 we ended up breaking up. 우리는 결국 끝났다라는 뜻이야. 그지? 그 다음에 on the other hand. 반면에. on the other hand. 반면에 다른 한편으로라는 뜻이야. 요까지가 하나의 단어야, 연결사야, on the other hand. activity가 뜻이 뭐지, 윤서야? 활동. excessive, 과도한. 뭐 넘치는, 이런 뜻이야, 과장된. 그 다음에 complete. complete가 뜻이 뭐야, 지훈아? 오늘 단어에서 complete가 뜻이 뭐였죠? 기억나는 친구. 그래서 이로 어? 완성하다, 끝내다, 완료하다. 완료하다, 완성하다 이런 뜻이야. 이제 끝내다. 밑으로 내릴게요. 얘는 finish랑 이제 같은 뜻이야. 그다음 밑으로 내릴게요. 그 다음에 absence는요. 야, 영어에서 형용사야. I was absent from school. 나 오늘 학교를 빠졌어. 결석했다는 뜻이야. 결석은 없다는 뜻이잖아. 이거를요. 한국말로 좀 그럴싸하게 바꾼 부재라는 뜻이야. 부재. 없음이란 뜻이야. absence. 이거의 형용사는 absent입니다. absent. 오피도.
그래서 absence는 명사고요. absent는 형용사야. 이제 선생님은 형용사는 이렇게 A 동그라미로 표시할 거야. 왜? 형용사가 영어로 adjective인데 adjective. 그래서 그 줄임말 A로 이렇게 표시할 거야. 형용사는 A 동그라미, 명사는 N 동그라미. 알았죠? 단어 다 썼지? 예진 다 썼어?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 47분인데 선생님이요. 여러분들을 이제 아직은 여기 훈련이 안돼 있으니까 아우 더워라. 2분 드릴게요. 이거 2분 줄 테니까 봐봐. 글의 요지. 요지라는 것은 글의 주장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문장이란 뜻이야. 그래서 글의 요지로 가장 적절한 거. 한번 2분 동안 이렇게 읽고 나서 한번 풀어봐봐. 2분 드릴게요. 48분인데 50분까지 한번 풀어봐봐, 읽고. 근데 니네, 선생님이 이제부터 여러분들한테 내가 스킬을 가르치는데 니네 제발 이제 영어 문장 읽을 때다 밑줄 치면서 읽으면은 절대 실력 안 늘어요. 니네가 눈으로 먼저 읽고 나서 주제 문장이라고 생각되는 것을 이렇게 밑줄 쳐봐. 주제 문장만 먼저 찾는 거야. 모든 문장에 밑줄 치지 마세요. 그러면 풀어보셔요. 혹시 화장실 가고 싶은 사람 있어? 선생님 잠깐만 갔다 와도 될까? 오케이. 퀵! 보고 있어? 봤습니까? 일단 뭐 풀었죠? 몇 번인 것 같아, 윤서야? 못 풀었어. 지윤아, 몇 번인 것 같아? 손가락으로 가르쳐보세요. 몇 번? 예진아, 몇 번인 것 같아요? 4번? 괜찮아요. 괜찮아. 시작이니까 다 틀렸어요. 일단 봅시다. 선생님이 중요한 문법은 이제 7파에다 필기할 테니까 잘 들어. 근데 중요한 건요, 잘 들어야 돼. 필기할 시간 줄 테니까 선생님이 설명할 때 제발 필기하지 마. 그러면 둘다 놓치는 거야. 일단 볼펜 꺼내세요. 이렇게 긴 문장. 볼펜을 꺼내주세요. 봐봐. A recent study. 얘들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괄호 치세요.
예진아 봐봐. A recent study from Carnegie Mellon University in Pittsburgh 할 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괄호 쳐봐. 얘 중요한 거 아닙니다. 여기서 진짜 핵심은 얘입니다. 얘가 주어야. A recent study. 어떻게 해석해? 최근 연구야. 스터디는 물론 공부라는 뜻도 있지만 연구라는 뜻도 있고 학업이라는 뜻도 있어. 굉장히 다양하게 쓰이니까 우리가 이제 이렇게 해석을 하면서 인지를 해야 돼. 아, 여기서 스터디는 공부고 여기서 스터디는 학습이고 여기서 스터디는 연구구나. 최근에 한 연구야. A recent study. 근데 니네 전명구라고 들어봤지? 전치사야. From은 전치사야. 전치사 모르는 사람 다 알잖아. 그지? 얘는 전치사야. 전치사는요, 여러분들이 반드시 기억해야 될 거. 전치사는 단독으로 쓰일 수가 없어. 혼자 쓰일 수가 없단 말이야. 전치사는 뒤에, 윤서야, 전치사는 뒤에 문장이 올 수가 있을까, 없을까? 없어요. 전치사는 뒤에 명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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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사가 온 거야. 그지? 이렇게 전치사 뒤에 명사가 온 거를, 명사 덩어리가 와요. 일단 명사라고 할게. 전치사는 목적으로 명사를 써야 되는데, 이렇게 전치사와 명사와 합쳐진 거를 우리는 간단하게 전명구라고 그래요. 전명구. 전명구는 수식어구야. 수식어구라는 것은 문장의 형식에 영향을 끼치지 않아. 딸린 거라는 거야. 그래서 문장이 길어지는 이유는 수식어구가 삽입이 돼요. 끼어든 거야. 주어와 동사 사이를 멀게 하는 수식어구가 끼어들었기 때문에 문장이 길어지는 거야. 그래서 선생님이 늘, 오늘부터 니는 훈련해야 될 게, 문장 안에서 동사부터 찾는 거를 훈련해야 돼. 동사가 가장 핵심이야. 그럼 이 문장에서, 여기서, 1번 문장 겁나 길어. 하나, 둘, 세 개, 네 개, 다섯 줄이야, 지금. 그럼 여기서 동사 찾아봐. 본 동사. 뭐 되게 길잖아. 얘가 동사잖아. 나타내다 보여주다. 이해됐어? 뭐가 익히러. 일단 동사. 그러면, 얘들아? 그리고 따옴표가 있잖아, 따옴표. 얘도 끼어든 거야. 얘도 수식어구야. 그런데 얘가 중요해. 선생님, 얘는 뭐예요? 그러면은. 봐봐. 전명구. 일단은 해석을 하자면요. 미국의 피츠버그에 있는 카네기 멜론 대학교에서 뭐 실시한 최근 한 연구는 뭐뭐라고 불리는 우리 분사 배웠습니다. 형용사 역할하는 뭐뭐라고 불리는 이 최근에 실시한 연구가 여기 뒤에는 얘라고 불리는 이란 뜻이야. 그럼 문법적으로 봤을 때 얘가 뭘 꾸며줘? 앞에 있는 얘 전명구 생각하지만 얘를 꾸며줍니다. 선생님 이거 체크할게. 이렇게 연구인 얘를 꾸며주는 거야. 뭐뭐라고 불리는 뭡니까? 형용사 역할하는 앞에 있는 연구를 꾸며주는 형용사 역할하는 과거분사입니다. 뭐뭐라고 불리는 최근 한 연구 뭐라고 불리는 When too much of a good thing may be bad. 무슨 말이야? Good thing은 좋은 것이죠? 좋은 것이 너무 많은 것은 많을 때 may be bad. 그것은 나쁠 수도 있다라고 불리는 한 연구는 이란 뜻이야. 아, 다시요. When, 이게, 여기 이렇게 체크 안 해도 돼요. 선생님이 설명해 주자는 거야. 다시요. When too much of a good thing. 무슨 말이야? 좋은 것이 너무 많으면, maybe bad. 나쁠 수도 있다라고 불리는 최근에 한 연구는 indicates, 보여줍니다라는 뜻이야. 아, 주어랑 동사야. 지금 우리는 여태까지 주어 뒤에는 바로 동사 온다고 배웠는데 주어와 동사 사이가 굉장히 떨어져 있잖아. 뭔가 막 중간에 낀게 많아. 이런 게다 수식어구라고요. 여러분들 고등학교 영어, 그지? 갈수록 영어가 어려워지는 것이 이 주어와 동사 사이에 뭐가 자꾸만 끼어든 거야. 니네 헷갈리게 만들기 위해서야. 내가 늘 강조해요. 동사부터 찾아. 아무리 문장이 길어도요. 본동사는 하나야. 그죠? 아. 최근에 실시한 한 연구에서 뭐라고 불리는? 너무 좋은 것이 많아도 나쁘다라고 불리는 그 연구는 indicate 보여줍니다. 무엇을? indicate라는 동사는 무엇을 보여주다야. 동사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자동사가 있고 타동사가 있는데 얘는 타동사입니다. 타동사는 반드시 뒤에 목적어가 수반이 돼야 되는데 여기서
목적어는 선생님이 뭐라고 쓰겠지? 나 단어일 필요가 없어. 문장도 온다고 그랬지? indicate라는 동사의 목적으로 뭐가 왔습니까? 오! 그 뒤에 있는 다 봐봐. 이 뒤에 있는 게다 동사야. 아니, 목적어야, 목적어. 이 indicate라는 동사의 목적어라고. 목적어를 이렇게 문장으로 물어왔잖아. 명사절이죠. 왜? 목적어가 문장으로 올때왜 명사절이라고 그러냐? 목적어는 어디에 속해? 명사하는 역할이야. 근데 그 명사가 문장, 절로 왔어. 그래서 이런 거를 명사절이라고 그래. 그러면 뭘 보여주는지, 그지? 그 최근에 실시한 연구가 뭘 보여주는지를 설명하겠죠? 무엇을 보여줘? Classrooms with too much decoration. 아, 보세요. 야, 얘도 봐봐. 체크해봐. 얘도 동사잖아. 그지, 윤서야? 근데 decoration C야, decoration이야. 뒤에 S부터 써? S 안 붙었어? S 안 붙었어. 그러면 학교 시험이요. 선생님, 고등학교 시험 이런 걸 선생님이 이렇게 2주로 바꿔냅니다. 틀려요. With도 이렇게 괄호해놔. 난 무조건 전명구는 이렇게 괄호를 해놓습니다. 아, with도 품사가 전치사야. 아, 그럼 니네가 딱 전명구처럼 생긴 건 괄호를 해놔야지 해석하기 편한단 말이야. 얘가 실질적으로 지금 여기서 주어잖아. 교실은 교실들이야. 교실이야, 교실들이야. 복수입니다. 교실들이야. Too much decoration. 너무 장식이 많은 교실들은 이란 뜻이야. 이해됐어? 너무 장식이 많은 교실들은, 아, 뭐뭐입니다. 뭐래요? A source of distraction. 끊을게요. A source of distraction. 어떤 방해, 주의 산만의 원인입니다. 라는 뜻이야. 아, 그럼 봐봐. 장식이 많은 교실이 결국 아이들의 집중력을 흐트러뜨리는, 아이들에게 어떤 주의 산만함을 불러일으키는 원인이란 말이야. 그럼 얘는 뭡니까? 문법적으로 따질 때 얘는 주격보호입니다. 그죠? 여기까지. 아하. 이 사람이 진짜 하고 싶어 그래 다 나왔어. 아, 교실에 장식이 너무 많으면은 집중력을 산만하게 하는 원인이구나. For your children. 얘도 뭐야? 전치사. 얘들아, for도 전치사잖아. 그지, 예지나. 얘도 엄밀히 말하면은 전명구야. 지금. 여기서 중요한 건 이거야. 장식이 많은 교실이 주의 산만함의 근원이다. 그리고 등의 접속사. Directly. 직접적으로 얘두 번째 동사 영향을 끼칩니다. 무엇에? Their cognitive performance. 그들이 인지 능력에 영향을 끼칩니다라는 뜻이야. 주제 다 나왔잖아요. 1번이 주제 문장이야, 얘들아. 1번이 주제 문장이야. 진짜 하고 싶은 말이 뭐야? 장식이 많은 교실을 애들의 집중력을 흐트러뜨린다 이거야. 이해됐어? 이게 주제 문장이야. 다 나왔어. 그럼 몇 번이야? 밑에 문제 다시 풀어봐. 그럼 몇 번이야? 몇 번일까, 지훈아? 사랑하는 중학교 3학년 A반 여러분, 몇 번이에요? 어머! 몇 번이에요? 1번? 요즘 1번이야? 아, 답이요. 네. 이 그래, 요지. 교실에 너무 장식이 많으면은 아이들 학습에 방해가 된다, 안 된다, 되잖아요. 몇 번이야? 다 나왔는데? 빨라 할게요. 그럼 봐봐. 2번 문장 보세요. 일단, 그러면은, being usually overstimulated. 야, 이거 봐봐. overstimulated는 뭐야? 지나치게 자극하다. 스티뮬레이트가 자극하다는데 5번은 과도한 거야. 비주얼리가 뜻이 뭐야, 지윤아? 시각적으로. 시각적으로 지나치게, 뭐야? 자극을 받게 될 때란 뜻인데, 얘는 분사구문이거든요? 그거는 지금 내가 문법적으로 설명 안할 거야. 일단은 적어놔봐. 분사구문인데, 선생님, 이건 나중에 설명할 거야, 분사구문. 네, overstimulating이 아니라 being. 얘들아, 봐봐. 비동사 플러스 PP야. 비동사 플러스, 일단 PP잖아. 우리 문법에서 비동사 플러스 PP는 뭐야? 우리 했는데, 중학교 3학년이면 충분히 할 텐데, 비동사 플러스 PP는 수동입니다. 수동태잖아요. 지금 애들 스스로가 자기한테 자극을 주는 게 아니라, 교실에 너무 많은 장식들 때문에 자극을 받는 거야.
그래서 수동태로 쓰인 분사구문이야. 그래서 being visual overstimulated, 시각적으로 너무 자극을 받게 되면 이런 뜻이겠죠. 시각적으로 너무나 많은 자극을 받게 되면 the children, 그 아이들은 have, 가지게 됩니다. 무엇을? A great deal of difficulty. 많은 어려움을 가지게 됩니다. 상당한 어려움을 가지게 됩니다. 뭐 하는? concentrating, 집중하는데 상당한 어려움을 가지게 됩니다. 라는 뜻인데, 여기까지 목적으로 할게요. 하나만 더 적어봐. 수거입니다. 영어에서요, have difficulty, 동명사입니다. 반드시 뒤에 동명사, 동사 플러스 ing 나와야 돼. 뜻이 뭐냐면, 무엇무엇을 하는데 어려움을 겪다야. 무엇무엇을 하는데 어려움을 가지다. 반드시 얘는 어법 문제가 나오는데, have difficulty 동명사입니다. 동사 ing 나와야 돼. 아, 시각적으로 너무 많은 자극을 받으며 아이들은 문제를 가져. 어디에? 뭐 하는데? concentrating. 집중하는데. concentrate가 뜻 적어놔. 집중하다야. concentrate. 집중하다란 뜻이야. 그리고 또뭐 하는데? end up. 결국 어떤 결과를 갖게 돼요? with worse academic results. 더안 좋은 학업 결과, 학업 성적을 갖게 된다, 이거야. 이해됐어? 지금 장식에 대해서 이 사람 1번과 2번은 한결된 주장이야. 너무 많으면 장식은 학습에 안 좋은 영향을 끼친다. 아이들의 집중력을 산만시킨다. 그죠? 그래서 이거 지금 1번, 2번 다 주장이 한결돼. 밑으로 내립니다. 그리고 빨라서 have difficulty 동명사. 무엇무엇을 하는데 어려움을 가지다. 밑으로 내릴게. 그 다음에 지윤아 봐봐. On the other hand가 뜻이 뭐야? 반면에 이런 거잘 봐. 연결사야. On the other hand 외우세요. 반면에란 뜻이야. 다른 한편으로 반면에. If there is not much decoration on the classroom walls. 일단 끊을게요. 이거 충분히 해석할 수 있어. 어떻게 해석해야 돼? If there is not much decoration. not이잖아. 많은 장식이 교실 벽에 없다면, 이해됐지? 그러니까 많은 장식이 교실 벽에 없다면, the children are less distracted. 다 나왔잖아. 아이들은 뭐야? 야, 지금 봐봐. 여기 선생님 밑줄 칠게. 체크해놔. 다 나왔습니다. 대조잖아. 장식이 너무 많다는 건 지금 이 사람의 주장은 한결같아, 얘들아. 너무 많은 장식은 뭐야? 미안해. 나까지 해야 되겠다. 이 사람의 주장은 한결이야. 지금 한결같아. 변함이 없어. 장식이 많지 않으면 less distracted. 아이들은 뭐야? 별로 주의 산만함을 겪지 않는다. 방해를 받지 않는다야. 그지? 그러면 주장은 이미 끝났어. 계속 똑같아. 장식이 많으면 아이들은 집중력이 흐트러진다. 장식이 많으면 아이들의 학업 성적이 안 좋다. 근데 교실 벽에 장식이 별로 없으면은 아이들은 별로 방해를 받지 않는다. 그리고 뭐 한대요? spend more time. 시간을 더 쓴대. 뭐 하는데? 시간을 더 쓴대요. 뭐 하는데? on their activities. 뭐야? 어떤 활동에, 그들의 활동에 더 많은 시간을 쓸수 있어. 그리고 learn. 뭐야? 더 많이 배울 수도 있대요. 그지? 그래서 장식이 많지 않으면 결국 좋은 거야, 나쁜 거야? 준아! 집중, 좋은 거야. 그래서, it's our job. 우리의, 다시 한번 주장을 다시. 야, 니네 so라는 접속사는요, 결론을 도출해내는 접속사야. 그래서, 따라서, 이런 뜻이잖아. 그지? 그래서, it's our job. 우리의 직업입니다가 아니라, 얘를요, 의무라고 해석하세요. 우리의 의무입니다. 뭐 하기 위해서? 얘가 문법적으로 중요해. In order to 체크해놔. 이제부터 영어에서요. 설명 듣고 나서 필기해. In order to 동사 원형은요. 지훈아, 무엇무엇을 하기 위해서란 뜻이야. 우리 to부정사 할때 주거라고 했습니다. 내가 오늘 조금 전 명사
이제 문법 나갈 텐데 투부정사일 거야. 잘 들어. 뭐뭐 하기 위해서라고 해석이 되면 투부정사 무슨 용법? 잘했어요. 부사적 용법이야. 투부정사가 나왔을 때 뭐뭐 하기 위해서라고 해석이 되면 부사적 용법에서 목적이야. 원래 우리가 투부정사일 때 부사용법, 투부정사라는 게 투 플러스 동사 원형이잖아. 그죠? 근데 이 투부정사 용법에서 목적의 원래의 모습은 형태는 in other to 동사 원형이야. 근데 이것도 길다 싶어서 in other 빼고 투 플러스 동사 원형만 남긴 게 부사적 용법의 목적이란 거야. 어이! 그러면 안 돼. 웨이크업 깨세요. 그래서 in order to support는 지지하기 위해서, 지원하기 위해서, 지원해 주기 위해서, 뭘? Their attention, 그들의 주의, 그들에게 집중력, 혹은 그들의 관심을 지원해 주기 위해서, 그죠? 얘는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얘기할게. 콤마, 콤마 보이죠? 콤마, 콤마가 이렇게 앞뒤로 있다. 얘 수식어구입니다. 괄호 치세요. 진짜 중요한 게 아니야. It's our job. 우리의 의무입니다. 뭐 하는 거? To find the right balance. 야, 얘 여기 투부정사 나오는데 이 투부정사가요. 얘가 이 to find가 진주어야. 아, 진주어야. 얘가 진짜 주어라고요. 아, 투부정사가 주어 역할에 당연히 명사적 용법이죠. 뭐야? 여기서 이승엽 가져오겠지. 우리의 의무래. 뭐 하는 게? To find the right balance. 올바른 균형을 찾는 것이, 올바른 어떤 균형을 찾는 것이 우리의 의무라는 거야. 아이들의 집중력을 지지해주기 위해서. 뭐 사이에? Excessive decoration. 과도한 장식과 complete absence. 완전히 아무것도 없는 장식 사이에 있는 그런 올바른 균형을 찾는 것이 아이들의 어떤 관심을 지지하기 위해서, 후원하기 위해서 이제 너무나 많은 장식과 아무것도 없는 장식 사이에 올바른 균형을 찾는 것이 우리 어른의 의무다라는 뜻이야. 이해됐어? 그래서 이거는 잠시만요. 몇 번입니까? 정답 몇 번이야? 내가 지금 방금 했는데. 에? 1번이죠. 이게 지향한다라는 것은 약간 어렵지. 그거를 적어놔. 지향하다. 야. 지향하라는 것은 따르지 않는다는 뜻이야. 내가 국어까지 설명합니다. 지향이 있고요. 지향이 있습니다. 지향은요, 배척한다는 뜻이야. 배척하다. 따르지 않는다는 거야. 지향은 따르다야. 지향과 지향은 달라. 그래서 우리 니네 영어를 잘하기 위해서 국어도 잘해야 돼요. 이해 됐어요? 정답 1번입니다. 지금 이 사람은 계속 같은 문장, 그지? 주장을 계속 반복해서 말을 하고 있어. 이해됐지? 일단 보세요. 중요한 거는 설명할 때 절대 필기하면 안 돼. 봐봐. 투부정사라는 거에 대해서 먼저 간단하게 설명합니다. 니네 너무만, 그지? 투부정사는 투 플러스 동사 원형의 형태를 우리는 투부정사라고 그래, 그지? 근데 이게 문법이 어려운 이유가 이게 예전에 영어가 일본으로 먼저 들어왔어. 메이지 유신 들어봤지? 우리나라는 서양 문물을 반대했어요. 흥선대원군이 들어봤죠? 그래서 외국인들 선교사로 왔을 때 꼬챙이에 꽂아서 다 이제 다 죽였잖아. 막 불에 태우고 화형시키고. 근데 일본은 먼저 메이지 유신 때 받아들였어. 그래서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는 영어는요, 일본화된 영어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to 부정사라는 게 한자로 정할정의 안일 부자야. 정해져 있지 않은 품사라는 게 to 부정사야. 그럼 뭐야? 얘는요, to 부정사는 물론 중요해 문법에서. 근데 to 부정사가요, 봐봐. 얘는요, 엄밀히 말하면 준동사라고 그래요. 준동사라는 게 뭐냐? 본동사가 있고 준동사가 있어. 핵심이 아니란 소리야, 한마디로. 이거를 기억을 해. 근데 투부정사의 역할은요, 니도 너무나 많이 공부했잖아. 명사 역할을 할 때가 있고, 형용사 역할을 할 때가 있고, 뭐야? 부사 역할을 할 때가 있어. 투부정사가 명사 역할을 한다는 건첫 번째,
투부정사가 명사 역할을 한다는 거는 말 그대로 투부정사, 투 플러스 동사 원형이 명사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윤서야. 그럼 영어에서 명사의 역할이 뭐냐? 주어, 목적어, 보어 역할을 한다는 거야, 투부정사가. 그 다음에 투부정사가 형용사 역할을 할 때가 있는데, 투부정사가 형용사 역할을 한다는 건 뭐냐? 우리가 영어에서, 지훈아, 형용사의 가장 대표적인 역할이 뭐야? 명사를 꾸며주는 역할. 명사 수식이야. 아하, 투 플러스 동사 원형이 명사를 수식, 명사를 꾸며주면 형사조언법이야. 형용사 역할을 하니까. 그리고 세 번째, 부사의 역할을 할 때가 있어. 부사조용법. 부사조용법은요, 사실은 얘가 좀 제일 광범위해. 다섯 가지야. 판단, 결과, 목적, 그 다음에 뭐야? 감정의 원인, 그 다음에 대표적으로 형용사 수식. 이 다섯 가지인데, 투부정사의 부사조용법은요, 내가 따로 하겠지만, 얘는요, 해석을 통해서 구분합니다. 얘는 해석을 해야 돼. 지훈이 이해돼? 그럼 오늘은 일단 명사조용법부터 하는데, 어렵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니네 여기 본문에 나온 다시 쓰지 마, 지금. 이거 넘어갑니다. 여기 보세요. 투부정사가, 지금 봐봐, 윤서야. 주어 자리에 위치했잖아. To get enough sleep. 무슨 뜻이야? 충분한 수면을 취하는 것은, 충분한 잠을 자는 것은 이란 뜻이야. 충분한 수면을 취하는 것은 뭐뭐입니다. important. 중요합니다. 라는 뜻인데, 투부정사가 지금 주어 역할을 해. 아하, 그럼 얘는 명사조용법이구나. 인데요. 봐봐. 선생님이 영어는요, 특징이 있습니다. 같은 단어가 반복되는 걸 굉장히 싫어해. 병적으로 싫어해. 그리고 두 번째 특징, 뭐야? 주어. 앞에 문장의 대가리. 주어가 길면요, 그것도 병적으로 싫어해. 깔끔하지 않다고 와. 그래서 투부정사가 이렇게 주어 역할하는 명사조용법일 때 길잖아. 긴건 무조건 뒤로 빼요. 그래서 앞에 가짜 주어 is를 걸고, 그 다음에 진짜 주어, 진주어인 투부정사는 문장 뒤로 빠지는 거야. 아하, 그러면 니네 이제 알아야 돼. 가짜 주어 is 있고 투부정사가 문장 뒤에서 진주어 역할한다. 그럼 보지도 말고 따지도 말고 투부정사가 주어 역할하니까 명사조용법인 거야. 이해됐어요? 그리고 여기서 한 가지 또 캐치해야 될 거. 수일치 문제가 나옵니다. 투부정사가요, 이렇게 주어로 쓰일 때 항상 동사는 단수 취급해야 돼. 예를 들어서 이런 예문이 있어. 절대 헷갈리지 마. 요즘에요, 수능에서 많이 나오는 게 수일치 문제입니다. 진짜 어이가 없어요. 니네, 선생님이 나중에 니네 뭐 이제 고등학교 가면 내가 가르치겠지만, EBS 연계라는 말이 있어. EBS 연계는 뭐냐? EBS가 한국의 교육방송이잖아. 그럼 EBS에서 문제집을 막 영어 문제집을 내요. 그래서 수능 출제위원들이, 아, EBS에서 많이 나왔습니다. 개뻥입니다. 이제 EBS에서 안 나와. 문제가, 이제 학원 선생님들이나 아니면은 그런 사람들도 예측할 수 없이 굉장히 이상하고 막 말도 안 되는, 이런 거를 왜 내지라는 그런 문제를 냅니다. 니네 때는 더 심해질 거야, 그게. 그래서 정말 디테일 꼼꼼하게 공부해야 돼. 그럼 봐봐. To read books. 다시 한번 봐요. To read many books. 책은 셀수 있으니까 many 써야 되겠죠? Is냐, 아냐. 이렇게 시험에 나와. 수일치 문제로. 뭐야? 니네, 아! 책 많다! 많은 책들이다. 복수다. 대부분의 학생들은 공부 열심히 안 하는 학생들은 아로합니다. 틀린다고요. 투부정사가 이렇게 주어 역할하면요, 아무리 뒤에 딸린 명사가 복수명사라 할지라도 무조건 투부정사가 주어일 때는 동사는 3인칭 단수 취급해야 돼. is 써야 된다고. 이해됐어요, 윤서야? 그게 첫 번째, 여러분들이 투부정사의 명사용법에서 이제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거고, 두 번째, 아, 투부정사 명사용법에서 투부정사가 주어 역할하면 대가리가 길어지니까 가짜 주어 is을 거는구나라는 걸 인지를 해야 돼. 이해됐어? 그 다음에 이제 투부정사가 목적어로 쓰일 때 이제 알려줄게요. 목적어. 보세요. I need. 나는 필요해요. They decided. 그들은 결심했어요. 투부정사가 목적어 역할할 때는 동사 뒤에 딸려옵니다. 왜? 투부정사가 목적어 역할한다는 거는 need라는 동사는 목적어가 필요한 타동사야. 나는 필요해요. 무엇이? 무엇을? 그 다음에 they decided. 그들은 결심했어요. 무엇을? 목적어가 필요하잖아. 그 목적어 역할하는 게 투부정사란 말이야. I need to shop for new running shoes. 나 조깅화를 위해서 쇼핑 가야 돼. 이런 뜻인데, 이거는요, 암기가 필요합니다.
영어는 나는 솔직히 말할게요. 어떤 사람들은 공부를 왜 암기해? 이해해야지. 웃기고 있지 마세요. 암기가 필요해. 공부는 암기가 70%야. 야, 수학 공식도 암기해야지 풀잖아. 영어도 마찬가지야. 그래서 여러분들이요, 투부정사의 명사용법 공부할 때, 투부정사에서 봐봐. 어떤 동사인데, 투부정사를 목적으로 취하는 동사는 외워야 됩니다. 어렵지 않아. want, 그지? need. 원하고, hope. 바라고, 희망하고. 그 다음에 need, 필요로 하고. 그 다음에 또 뭡니까? decided, 결심하고. 그 다음에 계획을 세우고, plan. 그지? 쓰지 마. 나중에 쓸 시간 줄 거야. 이런 동사들은 뒤에 또 다른 목적으로 반드시 투부정사 형태를 취해야 된다고, 동사가 올 때. 요거는 이제 나중에 암기할 거예요. 그래서, 눈치까지야, 다시. 어떤 동사 뒤에 투부정사가 있다. 그 투부정사는 그 동사의 목적어 역할하는 거야. 이해됐어? 그리고 투부정사의 부정문을 우리 많이 공부했어. 투부정사의 부정문을 투부정사 앞에 이렇게 놔 쓴다는 거. 그 다음에 세 번째 문제야. 보어 역할하는 거야. 나의 계획은 이제 뭐뭐입니다. 내 계획이 뭐래? To get a driver license. 운전면허증을 올해 취득하는 것입니다. 아, 나의 계획과 운전면허증을 따는 것과 같아 달라? 같죠? 주어와 같은 것을 주격보어라고 하는데 이거를 내가 바꿔볼게요. To get a driver's. To get a driver's license. This year. Is my plan, 나의 계획이다. 봐봐, 얘들아. 지금 얘가 주어잖아. 주격보라는 것은요, 주어와 위치를 바꿨을 때 말이 되는 게 주격보야. 왜? 주격보와 주어는 같은 대상이야. 지금 이해돼? 그래서 니네가, 아, 이게 주격보로 쓰였는지 목적으로 쓰였는지 헷갈려. 뒤집어 보세요. 뒤집었을 때 주어랑 문장이 완성이 되면은 그 투부정사는 주격보어로 쓰일 거야. 이해됐어요? 그 다음에 밑에 아 이제 의문사 플러스 투부정사가 있어요. 의문사 플러스 기지 많이 해서 what to do 무엇을 해야 될지 how to do 어떻게 해야 될지 when to do 언제 해야 될지 who to do 누가 할지 where to do 어디서 해야 될지 which to do 어느 것을 해야 될지인데요. 의문사 플러스 투부정사에서 한 가지만 기억해. Why to do는 쓸 수가 없어요. 의문사 플러스 투부정사는 명사용법의 하나의 일인데 얘가 목적으로 쓰이기 때문에 야 니네 봐봐. 얘가 목적으로 쓰이기 때문에 명사용법인 거야.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만 더 기억하세요. 의문사 플러스 투부정사에서요. 얘들아 Why 플러스 투 부정사는 사용 불가야. 왜? 내가 아직 쓰지 마. 이해해. 한글, 영어를 영어로 받아들이세요. 제발 한글로 해석해서 말이 되는데? 라고 하면 돼. I don't know. 이런 예문이 있어. Why to do? 이런 예문이 있습니다. 나는 모르겠어요. 왜 해야 될지. 한글로 해석하면 맞아. 엄마한테 그러잖아. 엄마, 야, 너네방 쓰고 닦아. 내가 왜 해야 되는지 모르겠어. 이 소리야. 한글로 하면 맞아, 윤서야. 그지? 근데 제발 아니라고. 영어는요, 영어로 받아들여야 돼. 우리나라 그게 아니야. 외국 글인데 왜 그거를 한국화 시켜? 얘는요, 의문사 플러스 투부정사 할 때, why to do는 it doesn't make any sense. 말이 안 돼, 문법적으로. 얘는 어떻게 써야 되냐? I don't know why I should 둡니다. 원래 의문사 플러스 투부정사가요, 의문사 플러스 주어 플러스, should 플러스, 동사 원형이랑 똑같거든? 근데 이게 길잖아. 영어는 긴거 싫다, 싫어한다고 그랬잖아. 그걸 줄인 게 의문사 플러스 투부정사야. 근데 유일하게 why 플러스 투부정사는 it doesn't make any sense. 말이 안 된다고 그랬어. why 플러스 투부정사 쓰고 싶으면요. why 플러스 주어 플러스, should 플러스 동사 원형 형태로 쓰라고. 이게 여러분들이 의문사 플러스 투부정사 할때 기억해야 될한 가지야. 이해됐어? 그리고 그다음에 밑에 가주어입니다. 가주어 책을 보세요. 가주어야. dummy pronoun. 여기는 영어로 나왔는데요. 니네 dummy가 뭔줄 알아? 멍청한이라는 뜻이야. 멍청한 명사라는 뜻이야. 가짜 주어. 그러니까 자기가 이게 참이 영어가 웃긴 게 주어가 아닌데도 주어인 척 한다 이거야. 가짜 주어야.
영어에서요, 얘들아, 가짜 주어는 입밖에 없어. 그리고 가짜 목적어는 입밖에 없어. 대신 안 돼. 그럼 봐봐. 아까 언제 가지어 쓴다고 그랬어, 윤서야? 진짜 주어인 to 부정사가 너무 길어. 뒤에 뺄 때, 문장의 뒤로 뺄때 앞에 가짜 주어 it 건다고 그랬지. 그건 이해되지. 근데 이번에 보세요. 가목적어 보실게요. 봐봐. 가목적어. 가짜 목적어는요, 이게요, 선생님이 체크를 합니다. 칠판 눌러먹을게. 아직 설명만 들어. 절대 피기하지 마. 영어 단어에서 find랑 make라는 동사가 나와. 야, make 우리 몇 형식 동사로 배웠어? make가 5형식 문장의 구조에 있으면 무슨 동사야, 지윤아? make가 5형식 문장의 구조에 있으면 무슨 동사? 네가 지윤이야? 사랑해. 대답 맞아. 뭐라고, 지윤아? 너, 네가 알고 있는 사역 동사 세 개만 빨랑거려봐. 지금 시험 끝났다고 까먹었어? 뭐야, 사역동사 3개. make, have, less잖아. 기억나지? 근데요, 사역동사 뒤에 목적격보로 동사가 올때 어떤 형태 취한다 그랬어요, 윤서야? 동사? 사역동사 뒤에 목적격보로 동사가 올때 어떤 형태를 취한다 그랬지? 나 혼자 지금 이렇게 목좀 터지게 열심히 수업하는 거야? 사역동사 뒤에 동사가 올때그 형태가 어떻게 돼야 돼? 동사 원형이 와야 돼. 메이크는 사역동사야. 이게 여러분들 지금 머릿속에 이제 잔해에 이제 막 박혀있단 말이야. 니네 잔해 은혜 알지? 잔해는 수학적 기능과 언어적 기능, 은혜는 감정적인 거. 그죠? 니네 잔해 속에 왼쪽 뇌에 깊이 박혀있단 말이야. 그런데 이거는 또 뒤에 봐봐. make랑 find 뒤에 일단 it이 와요. it이 왔고 그 it 뒤에 형용사가 와. 그리고 그 뒤에 이렇게 봐봐. 2 플러스 동사 원형이 와. 이게 하나의 공식입니다. 얘가 5형식이야. make 가짜 목적어, 가 목적어. 그다음에 형용사, 목적격 보어. 그리고 여기서 to 부정사가 진짜 목적어, 진 목적어야. 그러면 목적어, 목적격 보어 이렇게 있으면 5형식이잖아. 아니, 선생님, 저는 make가 5형식 문장의 구조에서 쓰일 때는 사역동사로 배워서 뒤에 목적격 보어로 동사 원형을 쓴다고 하는데 얘는 왜 to 부정사가 왔나요? 문장의 공식이라고요. 수학과도 같은 공식적인 개념이야. 암기해야 돼. 대표적으로 find, make. 일단 얘가 와야 돼요. find나 make라는 동사 뒤에 it이 있어. 그 어라? 그 it 뒤에 형용사가 있어. 아, 근데 또그 it 뒤에 to 부정사가 있네? 그리고 여기서 이제 가짜 목적어고 여기서 진짜 목적어는 to 부정사란 말이야. 그래서 얘를요 해석할 때요 늘 얘기하지만 진주어 진 목적어부터 해석해야 돼. 그럼 다시 넘깁니다. 요거 써놔. 요거는 지금 밑에다가 써놔. 암기하세요, 지훈아. 밑에다가 써놔. 얘 자주 나와. 얘는 이해 됐어요? 그러면 넘깁니다. 다 썼지? 요소 다 썼지? 그럼 봐봐. He found it difficult to distinguish between fantasy and reality. 무슨 말이야? Distinguish는 구별하다야. 얘가 진짜 목적어야. 얘부터 해석해야 돼. Fantasy. 어떤 환상과 reality. 현실을, 현실 사이를 구분하는 것이 어렵다는 것을 he found. 그는 발견했다. 절대요, 여기서 이 가짜 목적어를 제발 그것이라고 해석하면 안 돼. 얘는요, 고2, 진짜로 학교 내신형 서술형에서 나옵니다. 얘 중요해. 알았지?
그래서 아, 이세 역할, 영어 문장에서 이제 문법에서 이세 역할은 가짜 주어가 있고 가짜 목적어 역할을 하는구나. 대표적으로 find나 아니면 make라는 동사 뒤에 is 나오면은 그때 is은 가짜 목적어구나라는 거를 여러분들 인지를 해야 돼. 이해 됐습니까? 그러면 넘기세요. 그럼 9페이지 넘겨봐, 9페이지. 그럼 9페이지 동그라미에 나 숙제입니다. 9페이지 숙제야. 선생님 설명했어. 그 다음에 뒤에 투부 정사의 형용사 격 부사주용법. 10페이지 보세요. 아, 진짜 이건 뭐. 이거는 보세요. 형용사적용법, 부사적용법인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adjective, adjective가 형용사란 뜻이야. 그다음에 adverb는 부사란 뜻이야. 그래서 일단은 형용사의 역할, 그죠? 첫 번째, non infinitive는 명사 수식이란 말이야. non이 명사죠. 이건 중요한 게 아니고요. 봐봐. 너무 많이 했어요. 선생님 뭐라고 그랬어요? 일단은 투부 정사가 이제 나왔어. 나왔는데 앞에 명사가 있어. 그럼 이 투부 정사가 앞에 명사를 수식하는 형용사적 용법, 형용사의 역할을 한다고 그래서 형용사적 용법. 이건 여러분들 너무나 이제 너무나 익숙하기 때문에 두번 설명 안 해. She never missed a chance. 그녀는 절대 기회를 놓치지 않았대. 어떤 기회? To improve her English. 그녀의 영어 실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기회. 그런데요. 투부 정사가 명사 수식을 하는 형사 조법으로 쓸때 해석은 뭐뭐 하는 혹은 뭐뭐 할. 내가 요렇게 해석하라고 했어. 영어는 아니, 한글에서 형용사는요 반드시 니은 받침으로 끝납니다. 그래서 그녀의 영어 실력을 향상시키는 기회를 놓친 적이 없다. 향상시킬 수 있는 기회를 놓친 적이 없다. 이해됐어? 그다음에 밑에 거 이거는 뭐냐? 봐봐. 명사, 투부정사, 풀포지션은 전치사란 뜻인데 무슨 말이냐면요. 이게 I need someone to go with 여기까지만 여러분들이 이제 씁니다. 나는 함께 가야 할 누군가가 필요해. 근데 얘는요. 왜 반드시 이렇게 전치사를 쓰냐? 고라는 명사는요. 얘들아. 고라는 동사는 자동사야. 고서먼 누군가와 함께 가다 할때 곧이에요. 고는 자동사기 때문에 자동사는 바로 뒤에 목적어가 올 수가 없어요, 지훈아. 자동사는 목적어를 쓰고 싶으면 반드시 전치사 뒤에, 전치사의 도움을 받아서 뒤에 목적어를 쓰는데, 봐봐. 여기서 with를 빼먹으면 틀린 거야. 왜냐면 얘가 사실은요, 원래 여기 뒤로 가야 되는 거야. 근데 이렇게 이제 투부정사의 형용사적 용법을 이제 여러분들한테 인지를 시켜주기 위해서 앞에 명사 수식을 하는데, To go with someone이야. 누구누구와 함께 가다. 그래서 이거 전치사 with를 안 쓰면 얘는 문법적으로 오류야. 그리고 sit가 원래 안 따잖아. 근데 봐봐. To sit on. on은요, 어디 어디 위에 안 따야. 이거 on 안 쓰면 틀려. 이제 sit on the chair, sit on a bench. 이런 식으로. 그리고 이런 예문이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거. I need a pencil. 나는 연필이 필요해. To write. 많은 학생들이 여기까지만 생각해. 쓸, 글씨를 쓸 연필이 필요해. 근데 봐봐요. 글씨를 쓰려면 연필을 가지고 쓰는 거야. write는 자동사야. 뒤에 전치사를, 목적으로 쓰고 싶으면 전치사를 써야 돼. 그래서 원래는 with a pencil이야. 근데 pencil이 앞으로 왔기 때문에 여기 전치사 with까지 써야 되는 거야. 이해됐어? 이해돼? 이거요. 시험 문제 자주 나와. A번보다 B번이 훨씬 많이 나옵니다. 헷갈리거든. 이해됐어요? 그래서 형용사죠. 투부정사의 형용사죠. 용법 공부할 때 전치사를 반드시 써야 된다는 거 체크해놔야 돼. 이거는 고등학생들도 맨날 헷갈리는 거야. 그 다음에 부사정용법. 아, 이제 오늘의 하이라이트 나왔습니다. 부사정용법. 선생님이 부사정용법은 좀할 말이 많습니다. 이거 예문으로 볼게요. 봐봐. 일단은, 봐봐. 이제 해석을 합니다. He joined the book club. book club은 뭐야? 책 동아리지? 독서 동아리. 그는 독서 동아리에 가입을 했습니다. 얘 빼봐. 얘만으로도 문장이 완성이 돼안 돼. 야, 걔 독서 동아리에 가입했대. 말돼안 돼, 윤서야? 말 되지?
부사적 요법이라고 숨겨지라. 사랑하는 우리 중학교 3학년 A반 여러분들. 얘들아, 부사는요, 한글로 이제 한문으로 해석하면 덧붙일 부야. 덧붙여진 거야. 빼도 말이 된다는 거야. 얘가 독서 동아리에 가입했대. 이것만으로도 말이 되는데, 왜 가입을 했는지 뒤에 가입을 한 이유와 목적을 설명하잖아. To make new friends. 새로운 친구를 만나기 위해서, 사귀기 위해서. 뭐뭐하기 위해서라고 해석이 되면 부사적용법의 목적입니다. 내 책에 다 나왔어요. 일단은 부사적용법을 해석으로 해야 돼. 목적은 무엇무엇을 하기 위해서라고 해석이 돼. 그죠? 그 다음에 두 번째. She was very excited. 그녀는 너무너무 신이 났습니다. To see the actor's new movie. 그 영화의, 그 남자 배우의 새로운 영화를 보게 돼요. 이해됐어? 보게 돼서. 일단은 to 부정사 앞에 감정을 나타내는 형용사가 나옵니다. Excited, pleased. 그지? 이런 식으로 감정을 나타내는 형용사가 to 부정사 앞에 나오면은 감정의 원인이라고 그래. to 부정사에. 근데 요즘에는 감정을 빼서 그냥 원인이라고 그래. 얘는요, 해석이 뭐뭐하게 해서 뭐뭐하게 돼요라고 해석이 됩니다. 뭐뭐하게, 그지? 그 배우의 새로운 영화를 보게 돼서, 보게 돼요. 그녀는 매우 기분이 신났다, 즐거웠다라는 뜻이야. 그다음에 they hurried to the airport. 그들은 서둘러서 공항에 갔습니다. Only to miss the flight. 뭐야? 이거는요, 봐봐. 이게 여기까지. 얘야, 얘. 영어에서요, only to 부정사는 무슨 말일까요? 결국, 뭐뭐하게 되다라는 뜻이에요. 얘는 외워, 그냥. 이거를 해석하면은 그들은 서둘러서 공항에 갔지만 only to miss the flight 결국 비행기를 놓쳤다라는 뜻이야. only to 동사 원형 나와도 부사적용법이야. 알았어? 결국 뭐뭐하게 되다. 그다음에 I was foolish to spend all my money on shoes. 아, 나는 똥멍청이었어. 내 모든 돈을 그 신발에 쏟아붓다니 뭐뭐하다니 투부정사 앞에. 얘도 형용사야. 근데요, foolish는 감정을 나타내는 형용사가 아닙니다. 어리석은 상태를 나타내는 형용사야. 그죠? 이렇게 to 부정사 앞에 일반적인 형용사가 나오면요. 얘는 to 부정사의 부사용 법에서 형용사 수식이라고 그러는데, 해석은 뭐뭐 하다니라고 해석이 됩니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 to 부정사는요, 해석으로 구분하는 거야. 그 다음에 부사용 법은 to meet the singer in person. 야, 일단 콤마가 있잖아. 투부정사에서요. 투부정사가 앞에, 이렇게 문장의 제일 앞에 쓰였어. 근데 동사가 아니라 이렇게 콤마가 찍혔어요. 얘가 투부정사의 부사적용법이야. 그 가수를 in person, 직접 보기 위해서, you would like her even more. 다시, 네가 그 가수를 직접 보게 된다면 너는 그녀를 진짜 좋아하게 될 거야. 다시요. in person은 사람이 아니야. 직접이야. 내 눈으로. 그 가수를 직접 보게 된다면, 얘는 조건입니다. 뭐뭐하게 된다면, 뭐뭐 한다면, 이렇게 해석이 되죠? 그 다음에, is your new car comfortable to ride in? 뭡니까? 얘도 형용사 똑같죠? 봐봐. 앞에, 투부정사인데 앞에 이렇게 형용사가 있어. 뭐뭐? 뭐야? 어떻게 해석이 돼? 뭐뭐? 하기에. 아, 네 새로운 차는 편안하냐? to ride in. 타기에. 이해됐어요? 이해됐어? 여기서 이해돼? 그리고 아까 선생님이 설명한 게 나옵니다. 투부정사의 부사용법의 목적이야. 잠시만. The airplane took a different route. 그 비행기는 다른 루트, 다른 경로를 선택했습니다. 뭐 하기 위해서? To avoid a storm. 폭풍을 피하기 위해서. 그 비행기가 다른 경로를 선택한 이유가 나오잖아요. 잘 들어요. 얘요, 부사적용법의 목적인데, 원래 부사적용법의 목적은 in order to, so as to 동사 원형이야. 길잖아. 얘를 in order 빼고, so as 빼서 줄인 게 to 플러스 동사 원형입니다. 알고 계셔야 돼요. 이해됐지? 그러면 숙제 11페이지 동그라미 해주세요. 11페이지도 숙제야. 동그라미 해놔. 체크해놔. 11페이지.
그 다음에 12페이지를 펴보세요. 두부정사의 의미상의 주어. 두부정사의 의미상의 주어 설명합니다. 공부. 두부정사의 의미상의 주어. 의미상의 주어라는 게 무슨 말이냐? 적어놔. 의미상의 주어라는 건요, 적어놔. 투 부정사의 행동을 직접적으로 하는 대상이야. 직접 하는 대상. 그것을 의미상의 주어라고 합니다. 투부정사의 지훈이 적어놔. 투부정사의 행동을 직접 하는 대상을 투부정사에서 우리가 공부할 때 의미상의 주어라고 하는 거야. 이해됐어? 근데 의미상의 주어를 쓸 때는 두 가지 형태로 나타냅니다. 간단하게. 전치사 for이냐, of냐. for가 of를 사용하는데 얘는 어렵지 않아요. 앞에는 형용사가 키포인트야. 봐봐. 언제 의미상의 주어를 투부정사에서 의미상의 주어를 쓸때 언제 for를 쓰고 언제 전치사 of를 쓰냐? 그건 그 앞에 있는 형용사가 결정하는 거야. 얘들아, 봐봐. important랑 unnecessary. important는 중요한, unnecessary 불필요한, 필수적이지 않은 이런 뜻인데요. 봐봐. of부터 먼저 설명할게요. 앞에 있는 형용사가 너무 두껍다. 그죠? 사람의 성격이나 지능. 그지? 전치사, 의미상의 주어 할때 전치사 of를 쓸 때는 뭡니까? 사람의 성격이나, 그죠? 그 다음에 뭐야? 지능을 묘사할 때. 묘사하는 형용사가 앞에 있을 때는 of를 쓰고요. for은요, 문제의 어떤 상태나 상황을 나타내는 형용사가 있을 때는 의미상의 주어 전치사 for를 씁니다. 잘 봐봐. 야, 사람이 우리가 이 문제 중요해라는 말을 많이 써. 이 사람 중요해라는 말을 써. 문제입니다. 그지? 그 사람은 봐봐. 그래서 important나 unnecessary나 그죠? dangerous나 이런 형용사가 있을 때는 의미상의 주어 전치사 for를 쓰고요. 봐봐. 이거 외워야 돼. 그는 친절해요. 폴라이트, 그는 예의가 발라요. 그는 careful, 되게 조심스러워요. 그는 현명해요, 용감해요, 착해요. impolite, 싸가지가 없어요. thoughtful, 되게 생각이 깊어요. foolish, 똥멍청해요. honest, 정직해요. sweet, 너무너무 사랑스러워요. rude, 버릇없어요. careless, 진짜 부주의해요. 그 다음에 silly, 멍청해요. generous, 마음이 넓어요. 이러한 형용사가 나오면은 의미상의 주어. 사람에 대해서 다 묘사하잖아. 그러면 의미상의 주어 전치사 of를 쓴다고요. 이해됐어, 지윤이? 이해됐죠? 그지? 그래서 이거. 그러면요, 여기서 이슈 뭐야? 야, 뒤에 얘가 to carry, to lose. To lose such a valuable necklace. 그렇게 가치 있는 목걸이를 잃어버리다니, 그녀는 부주의하다. 여기서 이슈 가져옵니다. 이해됐어요? 그래서 의미상의 주어, 이거 판단, 이제 잘 하세요. 그 다음에, 아이고, 이제 또 고급증이 났어요. 의미상의 주어를 쓰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의미상의 주어를 쓰지 않는 경우. 뭐야? 언제 쓰지 않아? 얘들아, 의미상의 주어. 얘가 사람이잖아. 주어가 사람이잖아. 그녀가 쓸수 있잖아. 편지를. 주어가 사람일 때는 의미상의 주어 굳이 쓸 필요 없고요. My teacher wants me to focus on my project. 뭡니까, 또? 문장의 목적어가 사람이잖아요. 사람이 집중할 수 있잖아. 굳이 쓰지 않아. 그 다음에 또안쓸 때. 일반적인 사람일 때. It is good for us to be kind to others. 다른 사람에게 친절한 것은 좋은 일이다. 좋다. 야, 모든 사람에 대해서 해당하지. 특정 인물이 아니야. 이럴 때는 의미상의 주어. 근데 쓰지 않아도 되는데 이거 3번 별표해봐. 헷갈리지 마. 곳은요. 나이스는 의미상의 주어 어부입니다. 적어놔. 근데 굿은요, 포스입니다. 왜 그럴까요? 선생님이 의미상의 주어 포스일 때는 어떤 문제의 상황이나 상태를 표현한다고 그랬는데, 굿은요, 야, he is good. 그는 좋아야. 착한 거는 나이스야. 헷갈리지 마. 그는 되게 착해요. he is very nice야. he is good은 그 사람의 지금 상태가 좋다는 거야.
He is good 하면은 그는 좋은 상태란 뜻이야. 그런데 굿이 명사랑 섞이잖아. He is a good man. 그는 그때는 착한 남자다. 좋은 남자다. 달라. 굿이 단독으로 쓰일 때는 상태야. 그 사람의 성격을 말하는 게 아니야. 그래서 굿은 의미상에 주로 전치사 for를 써야 되고, 아, 걔 너무 착해라고 표현하고 싶을 때는 nice를 쓰는 거야. 알았지? 이거 헷갈리면 안 돼요. 그 다음에 3번. 영어에서요. take가 나오면요. 일단 take 뒤에 이렇게 시간, time이 나오잖아. 시간이 걸리다라는 뜻인데, 이때도 is는요. 시간에 관련된 얘는 빈칭 주어예요. It takes me 5 minutes to walk there. 거기까지 걸어가는데 나는 5분이 걸린다. 내가 걸어갈 수 있잖아. 사람이 나왔잖아. 그럴 때는 의미상의 주어, form 이렇게 안 써요. 알았지? 그래서 의미상의 주어, 아, 의미상의 주어, 전치사 for은 언제 쓰고, 전치사 of은 언제 쓰이는지 잘 판단해야 돼. 넘기세요. 그러면은 그 다음 페이지도 숙제입니다. 체크해 주세요. 목요일까지 해오는 거 체크해 주세요. 몇 페이지지? 13페이지 체크해 놔. 13페이지도 숙제입니다. 그 다음에 14페이지 펴주세요. 네? 오, 잘 들어요. 14페이지. 여기요. 보세요. 목적격 보어로 쓰이는 부정사. 14페이지에다 별표해 주세요. 얘는 암기가 필요합니다. 아까 내가 얘기했잖아. 어떤 동사가요? 예문을 볼게요. The dentist told me to stop eating so much sugar. 니네 이거 이번에 기말고사에서 범위에 들어갔습니다. 8과에서 기억나죠? 어떤 동사들은 목적격 보호로 반드시 투부정사만을 취해야 돼. 암기하세요. 암기. 자다가도 벌떡 일어났을 때 머릿속에 떠오를 만큼. 봐봐. Want to, tell, ask, need, advise, order, order, expect, remind, allow라는 동사는요. 뒤에 목적어 쓰고 반드시 뒤에 infinitive, 목적격 보호로 이렇게 투부정사를 취합니다. 외워야 돼요. 근데 나는 이렇게 안 해요. 선생님은 어떻게 했죠? 카우. 나는 옛날에 이거 내가 만든 거야. 내가 학교 다닐 때, 중학교 때 공부할 때 이렇게 했어요. 뭐야? ask, advise, 그다음에 allow, 그다음에 expect, 기대하다, 그다음에 encourage, 여기는 안 나왔는데, 그다음에 또 enable, 무엇을 가능하게 하다, 하다, 그다음에 call, cause, 그다음에 order, 명령하다, 아이고 미안, 그다음에 want, 원하다. 나는 이렇게 외웠습니다. 카우. 이 동사들 뒤에 목적어 나오고 목적격 보호로 아하, 투부정사 쓰는구나. 선생님 이렇게 공부했어요. 왜냐면 공부라는 것은 연상작용이야, 얘들아. 내가 쉽게 머릿속에 집어넣어서 내가 그거를 빨리 제대로 꺼내서 써야 되잖아. 그래서 이렇게만 외우다 보면 니네 헷갈려. 아, 막 헷갈려. 그래서 카우즈, 카우. 이런 식으로 너희들이 쉽게 공부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돼. 이해됐어요? 그래서 여기 있는 동사들은 아 목적격 보호로 반드시 투부정사를 취한다는 거. 그다음에 비번으로 이거 써놔. 써놓으세요. 책 밑에다가 써놓으세요. 힘들어요. 다 썼어? 지훈이도 썼니? 지훈아 썼어?
그러면 밑으로 내립니다. 나 썼을 거라 생각하고. 우리 했잖아요. 니네 이거 여러분들 기말고사 시험법에서 원형 부정사가 목적격보. 원형 부정사라는 건요, 얘들아, 동사 원형이라는 뜻이야. 동사 원형을 목적격보로 취하는 동사야. See, hear, watch, listen to, feel. 다 무슨 동사? 오형식 문장에 쓰이면은 지각 동사. 지각 동사 뒤에 목적어하고 목적격 보어로 동사 원형을 취하는데 내가 무조건 그렇다고 그런 게 아니었어요. 이 목적어가요, 목적격 보어의 형태는 목적어가 결정 짓는다고 그래서. 기래 안 기래? 정윤서. 그죠? I saw a famous actress. 야, actress는 여배우야. 여배우면 사람이야, 사물이야? 사람이야. 사물이 자기, 야, 미안해, 사람. 사람이 여배우니까 자기 스스로 사인할 수 있어, 없어? 있잖아. 그래서 I saw a famous actress sign autographs for her fans. 나는 봤어요. 누구를? 한 유명한 여배우가 뭐 하는 것을? 사인하는 것을, 이렇게. 그지? 오토그래프가요, 사인이야. 이제. 근데 사인만 쓰면 틀려. 사인 오토그래프스야. 사인을 하는 것을, 그녀의 팬을 위해서 사인을 하는 것을 봤어요. 앞에 목적어가 사인을 직접 할수 있는 사람입니다. 능동적인 사람이야. 그렇기 때문에 사인, 동사 원형 쓰고, 혹은, 이때는 현재 분사, 동사 플러스 ing, 사인잉도 된다는 거 우리는 이미 알고 있어. 공부를 했기 때문에. 그런데, I heard someone, 나는 들었어요. shouting. 맞잖아. 내가 지금 설명한 거. shouting for help. 나는 누군가가 도와달라고 소리 지르는 걸 들었어요. shouting도 되고, shout도 돼. I heard my name. 근데 얘 별표. 우리 많이 했잖아요. 목적어가 사람이 아니라 사물이야. 내 이름이야. I heard my name. 나는 내 이름이 뭐 하는 거? 야, 내 이름이 나를 불러봐. 예전에 내가 방에서 침대에서 이런 조용히 오늘 영어 수업 끝나고, 아, 유튜브나 볼까? 그냥. 햇님이나 보면서 이제 대리만 좀 할까? 그래, 맛있는 거 먹고 싶은데 보고 있는데, 예진아, 예진아. 예진이 이름이 예진이를 불러. 얼마나 소름 돋겠어. 그지? 내 이름은 부르는 거야, 불려지는 거야. 지훈아, 불려지는 거야. 그래서 내가 지각동사 뒤에 무조건 동사 원형, 동사 플러스 ing 아니라고 생각했어. 얘기했잖아. 목적격 보호를 결정짓는 거는 목적어의 역할이야. 목적어가 사람일 때는 목적격 보호로 동사 원형이나 동사 플러스 ing, 현재 분사가 올수 있지만, 사물일 경우에는 과거 분사, PP 형태 취해야 된다는 거. 두달 동안 했습니다. 이해하셨죠? 그럼 넥스트 페이지. 15페이지도 숙제예요. 체크하세요. 15페이지도 숙제야. 숙제 안 오면 이제 집에 안 보내요. 그 다음에 이것도 했습니다. 16페이지, 투투용법. 아, people in the village are too poor to pay for electricity. 기억나죠? 투투용법도 했고요. 그거의 반대말, enough to 용법도 했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밑에 거 10번, 10번 얘기할게. 10번 보세요. 16페이지에 10번. 보세요. 이게 투부정사의 시제가 약간 헷갈릴 수 있어. 봐봐. He seems. 이 seem이라는 동사는 무엇무엇처럼 보이다인데, 이 seem이라는 동사는 뒤에 투부정사를 목적으로 취합니다. He seems to be nervous about his interview. 그는 그의 인터뷰에 관해서 굉장히 긴장되어 보인다라는 뜻이야. 예를요, it 가주어, that 진주어 구문으로 바꿨습니다. 원래는 얘를 이렇게 써. 근데요, 니네 영어에서 구어체라는 게 있고 문어체라는 게 있어. 구어체는 입으로 나불나불 떠드는 게 구어체야. 문어체는 글로 쓰는 게 문어체야. 위에 거는요, 구어체고요. 밑에 거는 문어체입니다. 공식적인 어떤 서류나 보고서나 논문을 쓸 때는 밑에 거를 더 좋아합니다. 이해됐어요? 그래서 봐봐. It seems that he's nervous about his interview. 유자야! 듣고 있지? 사랑해. 봐봐. 야. seems가요. 지금 뭐야? 현재야, 과거야? 현재형이잖아. 똑같이 맞춰야 돼, 현재형. 그럼 얘도 현재형으로 바꾸는 거야. 이해됐어? 현재면 현재야. 지훈아, 이해돼? 근데 밑에 거 내려볼게요.
I seem to be have left myself at the library. 나는 뭐야? I seem 나는 보여 뭐야? Have left야. 투부 정사야. 우리 투부 정사에 대해서 이제 공부해 봅시다. 투부 정사인데 투 플러스 have 플러스 pp. 투부 정사와 have 플러스 pp는 뭐죠? 현재 완료죠? 투부 정사와 이렇게 현재 완료가 짬뽕이 돼버렸네. 현재 완료의 개념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를 해야 돼. 현재 완료는 어떤 일이 과거에 시작해서 현재까지 이어지는 거야. 물론 시작은 과거에 했지만 초점은 선생님이 현재에 맞추라고 했어. 그런데 현재 완료가 나왔잖아. 그럼 이 I seem 뒤에 이렇게 투 플러스 투부 정사 플러스 현재 완료가 나오면요. 잘 봐야 돼. seems는 그대로 현재형을 씁니다. 그런데요, 가주어 it 뒤에 seems 동사는 그대로 현재형을 쓰지만 이 진주어 that 가 그지? 가주어 it 뒤에는 그대로 현재형을 쓰지만 진주어 that 뒤에는요 동사 과거형으로 써야 돼. 왜? 왜 동사 과거형을 쓰냐? 얘 때문에 그래요. 현재 완료는 과거와 현재의 짬뽕이야. 그래서 얘를 그대로 나타내야 돼. 현재 완료로 쓰였기 때문에 현재 완료는 과거와 현재의 짬뽕이기 때문에 얘를 분리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나는 두 개를 섞어서 그래서 내가 너한테 정확하게 보여줄게라는 걸 인증을 해야 돼. 이해됐어, 지훈이? 그래서 seem 뒤에 그냥 이렇게 단순하게 투부정사 나오면 시제에 맞춰서 쓰면 되는데 seem이라는 동사 뒤에 투부정사인데 현재 완료에 투부정사가 나오면요. 이렇게 현재, 과거 분리해서 보여줘야 돼. 윤서야, 내말 듣고 있니? Are you listening to me? 그지? 이해됐죠? 그러면 숲, 그 다음에 독립분사 구문까지만 설명하고 이제 끝낼게요. 얘는요, 디번 체크해놔. 달달 외우세요, 별표. 다시, 얘는요, 독립분사 구문이라는 건 결국 뭐야? 단어입니다. 단어야. 외워야 돼. To begin with가 뜻이 뭐야? 외워. 우선이야. 시작에 앞서, 우선. 그 다음에 to be brief, 간단하게. To be sure, 확실히. Strange to say, 이상한 얘기지만. So to speak, 말하자면. 그 다음에 to make a long story short, 짧게 말하면, 간단히 말하면. To be frank with you, 솔직히 말하면. To make matters worse, 설상가상으로. 야, 설상가상으로가 뭐야? 눈이 왔는데 길이 미끄럽다는 뜻이야. 좋은 거야, 안 좋은 거야? 안 좋은 일이 두 번씩 일어나는 게 설상가상으로야. 불행은 한 번에 찾아오지 않는다. 그죠? 그 다음에 to tell the truth. 사실대로 말하자면이야. 얘는 다 외워. 단어야. 다 외우세요. 여러분들이 앞으로 인생을 살면서 고등학교 올라가서 모의고사 보고 막 영어 친구 할때 맨날 나와요. 그럼 이거 나올 때마다 뭐지? 맨날 찾으면 의미가 없잖아. 외우세요. 외울 수 있는 거는 빨리빨리 외워야 돼. 이걸 외워야 되지라는 의문을 품지 마. 그냥 외워야 되는 거야. 사람이 밥 먹고 똥 싸듯이 그냥 공부는 해야 되는 거야. 알았어요? 그러면 숙제 넘길게요. 17. 여러분들 학교에서 아무것도 안 하는 거 알아요. 18. 요거 아니야. 19까지 해오세요. 목요일날 들어오실 때 다시 17, 18, 19. 그 앞부분까지 다. 이해하셨죠? 그리고 뒤에 테스트는 목요일 나와서 볼 거야. 수고하셨고요. 아직 안 끝났어요. I haven't finished yet. 오늘 단어 시험 잘 들어. 22, 23인데 니네 23이 제대로 안 해줬죠? 23, 24 외우세요. 그 모의고사. 지훈이 이해됐어? 23, 24. 윤서야, 이해됐지?